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도 스터디 상담을 했었는데요. 2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터디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원리, 시장의 원리, 주식의 원리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종목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주식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 종목을 좀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시세가 흔들려도 앞으로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짜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메모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그런 전략들을 내가 행동을 해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제가 짜는 전략들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을 짜는 방법들을 좀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전략을 짜지 못하면 수익이 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들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익히는데 제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KCS. 네, 매수가 비중은요? 9,250원에 1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작년에 샀어요. 양자암호. 네. 예전에도 상담을 네. 두 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네. 본전 얼쩌도 하면서 싹 빼버리고 네. 지금 몇 번째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또 올 듯 말 듯 할 때 거기 매물이라 그래요. 아...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테마로 움직여요. 그리고 테마가 네.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 근데 희한하게 중간중간에 뉴스 나올 때마다 움직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적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네. 업종도 좋아요. 다만 네. 움직이는 이유는 이게 테마로 엮여서 그 테마에 속했을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재료 매매라 그래요. 재료 매매. 재료가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네. 꼭 그 가격이 오면 쭉 밀리죠. 이 그 매수가예요. 사실 그 매수가 언저리. 그죠? 네. 예, 9,000원대. 네, 그쯤. 네. 예, 그쯤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인데 좀 안타깝죠. 맨날 고자리에서 뚝뚝 떨어지니까 그죠.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그냥 네, 손절하고 네. 싶은 생각 계속 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여기 보면 한번 튈 때 8,500원, 9,000원 라인까지 온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네, 한번 네, 있었죠. 네, 네. 본전 딱 한번 왔었어요. 그 왜 안 파셨어요? 팔지 그냥. 그때는 더 갈 줄 알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속속인 종목들 있잖아요. 뭐 한 뭐 몇 개월 지나서 내 매수 거 같다. 그럼 흔히들 사람들은 더 갈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사는 자리 보면 거기가 이제 매물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목라인이라 그래, 넥라인. 여기 보면 요 라인이 9,000원에서 10,000원짜리가 여기가 매물이 엄청 많아요. 요 라인이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삐죽삐죽하죠. 여기 삐죽하고 여기 삐죽하죠. 여기 삐죽하고 여기 네. 삐죽하고 삐죽하죠. 여기 삐죽삐죽하는 거 있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매물이에요. 변곡점이라 그래요. 매물대라고 하면 요 가격 오면 네. 떨어지고 요 가격 오면 떨어지고 요 가격 오면 떨어지고 요 가격 오면 떨어지고 요 가격 오면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 변곡 라인이에요. 네. 그럼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게 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두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왜? 한번 쭉 올라갔다 쭉 빠지고 쭉 올라갔다 쭉 빠지니까 한번 올라갈 때도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세게 네.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상한가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그냥 그 비중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갈게요. 그냥 가져가요. 그냥 내버려요. 네. 그냥 뒀다가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럼 실적 베이스가 좋거든요. 업황 자체가 좋아요. 여기는 KCS는. 그렇기 때문에 네. 돈을 좀 잘 벌어요. 그러니까 스몰캡으로 보면 되고요. 스몰캡으로 네. 보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커질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스몰캡을 보거든요. 실적 베이스가 네. 깔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 쪽은 아직까지 또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네. 가버리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매수가 위로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을 네, 더 주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둔다 생각하고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9천 네, 원대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네. 주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아, 네. 좋은데. 26,800원에 네. 네, 20%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걱정하세요? 사실 제가 이거 주식 처음 하면서 네. 다 놓은 거거든요. 또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네, 네, 할 수는 있어요. 추가 매수 하세요. 더 끌고 가요. 아, 그럴까요? 어, 왜 그럴까? 이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거 차트도 계속 보고 그랬는데 네. 저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차트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모멘텀도 보고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한항공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객객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움직여야 네.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많이 움직이게 되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가예요. 그죠? 네. 그럼 유가가 지금 어때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아, 유가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중동 리스크가 있음에도 해도 유가는 많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금리.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소비를 할 때 금리가 높으면 돈을 쓰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가 됐고. 그렇죠? 그러면 여행 가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관련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볼, 네. 네. 근데 어떤 거요? 대한항공이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누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요? 누가 많이 갖고 있다?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이게 안 가는 종목이라고. 누가 그래요? 이제는 아닌가요? 이 개인들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물량 던지고 있잖아요. 이게 파란 네, 거거든요. 네, 네. 여기 네. 파란색 보이세요? 이게? 예, 여기 네. 이제 이게 보이죠? 이거. 이게 개인들 계속 팔고 있는데. 네. 이 위로 계속 사는 게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요. 개인들이 그렇네요? 다 팔고 있는데. 네. 예. 네. 그럼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건 더 확보하세요. 좀 더 매수해서 가져가도 돼요. 1차 네. 목표가는 26,000원? 까지 가져가도 돼요. 26,000원? 이거 넘어가면 네.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좀 내년... 추가해도 돼요. 이제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네. 한번 걸릴 수는 있지만 이번엔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보면 네.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도 막 쌍그리 매수 들어오잖아요. 이거 봐봐요. 네, 네. 여기 보지 않아요? 여기 보이지 않으세요? 보여요. 여기 네. 개인들은 팔아요, 안 팔아요? 많이 팔잖아요. 네. 여기 개인이죠. 여기 파랑 여기 파란 건 다 개인 매도. 그다음 빨간 건 매수. 네. 외국인 네.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잘못 알고 인포를 잘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뭐예요? 네. 아까 유가 싸지고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70달러까지 와 있거든요. 유가는 조금 더 여기서 네. 좀 이 자리에 지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땐 주가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비교했을 때 올라갈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게 돼요. 그걸 이제 개인들은 네. 팔고 외국인 기관들 사는 거죠. 개인들이 팔기 때문에 그게 수급의 불균화, 수급에 대한 네.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가요 이 종목. 그래서 26,0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도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우리 가만히 이렇게 놓고요. 네. 내 종목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이 비중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뭘까? 이 대한항공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유가, 기름값에 네네.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유가, 그 다음에 소비,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많이 들어오냐? 많이 나가냐?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요. 그건 이제 금리 인하, 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금리 인하가 되면 사람들이 또 소비가 좀 늘어날 거야.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게 엔터, 놀자주 막 움직이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고 그 확인은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구나. 아,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럼 여기서 나도 추가 매수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그런 네. 결정을 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네.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건데요. 조금 연습하다 네.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네. 26,000원대예요. 1차 목표가 26,000원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26,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스 바이오메드. 매수가 비중은요? 9,900원에 10%. 아, 이게 사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샀어요? 예, 예. 이거 사진 제가 예. 23년도 작년에 네. 그 가격대 비슷한 데서 샀다가 예. 제가 좀 높은 데서 좀 매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그 자리가 온 것 같아서 그 여기서 예. 이제 떨어지면은 조금씩 추매한다 생각하고. 근데 이걸 왜 추매해요? 이 보형물 쪽이에요. 그 뼈 이식 이렇게 뭐 실리콘 네, 제품 네, 보형 알아요. 이쪽이거든요. 한스웨어드가. 네, 알아요. 예, 실적 자리도 좋진 않아요. 시가총액도 1200 자리고. 네. 그럼 지금 이걸 모으니 저는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그냥 여기 실적 베이스도 안 좋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추세 자체가 네.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시가총액 1000억인데 이거 테마로 움직일 네. 거고 테마로 움직이려면 위에 올라가려면 뭐가 많아 이렇게? 네, 선이 맞네요. 전기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얘한테 네네. 걸리고, 올라가려면 얘한테 걸리고, 올라가려면 얘한테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매물이 많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안 좋고, 테마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모아갈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모아가려는 거 종목은, 일단 모은 거는 내 돈을 어느 정도의 투자의 개념을 보거든요. 투자의 개념을 네네. 보려면, 이제,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서울에 집을 살고 싶어요. 그럼 어디 살 거예요? 강남 사죠. 강남 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주식에도 내가 돈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살라고 그런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네네. 안정된 기업이잖아요. 확인이 된 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네. 싸다 그러면 그거 사는 게 낫지. 이건 아무것도 안정 이게 누군가가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안정적이야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개념을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반등 들어오면 종목 모으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모을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반등 들어오면 싸다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네. 가격은 싸면 더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대형주고 이런 코스닥 네. 종목들은 싸다고 들어가면 더 밀려요. 지하가 어딘지도 몰라요. 여기 봐 계속 밀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네. 모으지 마세요. 네. 손해 많이 봅니다. 만원 언저리에서 네, 팔 수 네. 있으니까 그때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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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SDI. 매수가 비중은요? 35만 8%.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2차 전지는 제가 아, 방송에 맨날 나와서 10월달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아니, 사는 데가 한 두 달쯤 됐는데요. 네.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내려가더라고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알 때,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아, 그죠. 이게 좀 주식을 좀 원리를 좀 알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반등이라 그래요. 반등은 저점 대비 이런 대형주는 거의 다 보면 저점 대비 저점 찍잖아요. 그럼 20, 30%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에요. 1차 반등이 끝났어요. 얘는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냐면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찍고 반등, 리바운딩이라 그래요. 리바운딩이 어디까지 들어오냐고 보면 바닥에서 한 30% 올라와요. 거기서 이제 조종을 줘요. 조종을 줬다가 다시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중간값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종목이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요. 저점과 고점의 딱 중간 라인이 여기예요. 34만 원 정도. 요 라인이 중간이에요. 그럼 요 라인을 지키고 다시 리바운딩 되냐 안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간값을 깨냐 안 깨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간값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면 34만 원 중간값인데 중간값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더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매번 얘기했지만 제가 방송에 나왔지만 2차전지는 10월달에 많이 빠질 겁니다. 조정이 좀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던 게 이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니까요. 이 대권이 만약에 트럼프가 잡으면 2차전지 많이 힘들어져요. 왜 그런 보조금 자체를 폐지해버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월 말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대선이 끝나야 움직여요. 그 전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31만 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네. 여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빠져요. 네, 31만 원 정도. 이게 30만 원까지는 깨질 수 있어요. 30만 원대 언제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래요. 지금 파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가져가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다음 주나 말일날 반등이 들어오면 내 매수가 오면 종목을 좀 정리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반등이 딱 들어오잖아요.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온다면 종목 교체. 좀 지켜보고 있다 사면 돼요. 지켜보고 있다가 네네. 좀 오르면 팔아버리면 되세요. 네, 팔고 좀 기다렸다가 11월 5일 네. 지나고 사세요. 그때 대선이 누가 대권을 누가 잡는지 보고 우리가 그때도 늦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온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반등 한번 들어온다고 팔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미국이 대선이 누가 잡냐, 해리스가 잡냐, 트럼프가 잡냐 이걸 보고 봐도 돼요. 그때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돼요. 종목 교체하고요, 좀 관망 이렇게 보시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달에 좀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등이 이제 리바운딩이라 그래 탁 들어와요. 이제 빠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게 음도라 그래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음도가 나와서 5음도거든요. 이제 7음도라고 있어요. 주가는 음도와 양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음도는 뭐냐 이제 사람들 심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음도가 몇 개가 나올 때 반등이 들어오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음봉이 지금 다섯 개 나와 있거든요. 두 개 더 나올 수 있어요. 7음도 8음도라고 그래요. 거기서 리바운딩이 한 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대 납포했다는 반등이 딱 들어와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지켜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월말까지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화전기. 매수가 비중은요? 48,700원에 15%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네. 저번에 방송 보고 샀어요. 네, TV 방송 보고. 네네. 삼화전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콘덴서 쪽인데 MLCC 이렇게 네. 같이 움직여요.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이렇게. 근데 삼성전기가 네. 빠지면 얘도 같이 빠져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MLCC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이 금당 나왔죠. 이렇게 보면. 얘네.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네요. 예, 얘하고 삼화전기하고 삼화콘텐츠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도 같이 네. 예, 최근에 많이 밀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아요. 큰 업종을 보고 이 종목을 보는 게 되게 좋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패턴이라 그래요. 이제 네.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죠. 올 초부터 뭐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네. 되게 눌림목이 들어왔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목은 상승과 하락과 횡보가 있어요. 이거 보면. 삼각형을 딱 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주가라는 네. 거는 이제 강하게 예, 들어오죠. 이게 상승이라 그래요. 상승 또 뭐 있어요? 하락 들어왔죠. 하락. 그다음 네. 또 뭐 있어요? 횡보하죠. 횡보. 예.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왜 이제 상승 하락 횡보가 왜 이렇게 나냐라고 하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요, 이제 뭐라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수익 낸 사람 물량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조종이 들어와요. 조종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을 누르는 거. 가격은 어디까지 누르냐. 고점 대비 조종을 주면 가격을 누르면 50% 빠져요. 예, 40에서 60%. 50% 이상 빠진, 네, 예, 맞아요. 예. 40에서 6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예. 이제 가격 조종은 끝났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갈 때, 마트에서 물건을 안 팔면, 만 원짜리가 물건을 안 팔면 어떻게 팔리냐면 여기 그 다음 주에 가면 9,900원으로 바꿔놔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네네. 사요. 9,900원을 내놓겨놨는데도 안 팔린다. 그러면 1 플러스 1이에요. 1. 그죠? 네. 그럼 50%잖아요. 네. 근데 1 플러스 2 봤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예.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주가도 사람이 심리에 가해서 50%에 대한 마진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네. 50% 빠지면, 야, 이거 50% 싸다라고 느껴요. 그게 50%예요. 반값이거든요.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하면, 위에서 산 사람들이 50% 빠지면, 야, 이제 반이라도 건져야겠다. 하고 매도가 나와요. 이해됐죠?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그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움직임이 이 가격 베이스에 대한 그 이 심리가 라운드 쪽으로 많이 묶이고 반에 대한 것들을 되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이제 반이라도 건져보자. 이런 생각하죠? 네네. 반 떨어지면, 야, 이거 싸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안 사고 있으면 50% 떨어지면 싸다. 그래서 여기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서 조종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요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 자연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의 두려움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거냐 올라가지 않을 거냐 그럼 실적 보거든요. 근데 올라갈 확률이 많아 이 종목 시간 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까지 팔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 움직이냐 이렇게 문제 중간이 네. 되게 중요해요. 하프라 그래요. 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뭐, 거의 종목이 그래요. 이제 패턴이라 그러죠. 네. 주식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해요? 사람들이 하잖아. 사람들이 하죠.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군중심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중심리에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똑같이 패턴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렇게 바닥을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 올라가요. 여기 딱 찍고 여기 이제 중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모아요. 시간을 주면 그 두고 빠져요. 리바운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거는 5만 5천 원 넘어가면 6만 원까지 갔다가 밀려요. 그래서 여기 몇 프로 올라갔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시간을 주면 다시 이제 30% 반등 들어와요. 그게 30%에서 25%에서 30%거든요. 그러면 50% 빠지고 25% 반등 들어오는 게 반등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까지 보면 돼요. 네. 좀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제 주가를 살 때 그럼 어떻게 언제 사는 게 좋아요? 고점에서 50% 빠진 거. 50% 빠질 때. 50% 빠질 때. 그다음에 50% 빠져서 네. 옆으로 횡보했을 때. 몇 개월 네. 횡보했냐?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옆으로 계속 횡보했잖아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3만 8천 원 안 빠져.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또 여기서 네.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서 빠지니까 네, 또 올라가죠. 또 여기서 네. 빠졌죠. 그럼 또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쉬워요, 주식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25%에서 30%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5만 5천 원. 네, 그 자리까지 올라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네. 좀 편하실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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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T 모티브. 네, 매스컬 비중은요? 6만 1천 원에 25%.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이거... 지금 3년 넘었거든요. 네. 많이 힘들으셨겠다. 근데 네. 엄청요. 근데 네. 주식 처음 시작하고 네. 뭐를 사야 되는지 몰라갖고 네. 그 멤버십을 가입했는데 거기서 추천 종목인데 이걸 강력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왜 그러면 실적 베이스가 좋거든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 네. 단기 투자. 근데 어떻게 네. 보면 위치라고 하거든요. 6만 천 원이면 좀 높은데. 이거를 7만 원에서 네. 7만 원 넘어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간다 그럴 때마다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처음에 한 5%로 시작했다가 물탔는데 별로 가격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이거 지금 해석할 줄 아세요? 내가 이 주식을 네? 보고 이렇게 그림 이걸 보고 앞으로 올라갈 거다 떨어질 때 해석할 수 혹시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아야 살아요. 주식은 배워야 산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여기 보면 똑같잖아요. 잘 봐봐요. 우리가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네. 아파트 네. 시세 볼 때 우리가 공부해요? 아니면 가격을 보고 추이를 맞춰요? 막 건축비가 얼마고 철공비가 얼마고 이런 거 보지 않죠? 네. 뭘 봐요? 시세 보지 않아요? 예전에는 네, 얼마였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네. 얼마고 그럼 가장 많이 네.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가격이 어디냐 이거 보고 싸다 비싸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아요. 여기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얼마예요? 보면 6만 원대. 예. 네. 8만 8천 원. 8만 네네. 원대가 여기가 뭐예요? 고점. 가장 좋았을 때 네. 얘가 고점이 8만 원대예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아까 7만 원대 사셨다 그랬잖아요. 아, 7만 원 넘어서. 예. 네. 그럼 높은 가격이에요? 높은 가격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차트를 보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더 못 올라가고 밑으로 빠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고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손절의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손절의 기준은
이제 이런 고점에 있을 때 딱 이렇게 정하세요. 이제 고점이잖아요. 네. 이거 가격이 봐봐요. 2,500원이 9,000원 됐어. 높아요? 네. 높지 않아요? 높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여기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흐름을 우리가 체크할 때 과거 역사를 보면 여기가 산이 높게 있죠. 한번 봐봐요. TV 네. 보고 계시죠? 여기 네. 있죠. 네. 그러면 얘를 넘어가야 새로운 시세가 나죠. 아, 맞잖아요. 네. 그죠? 얘를 넘어가야 네, 되잖아요. 네. 산을. 그죠? 그래야 네, 더 높은 네. 산이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이 산에 많이 요 꼭대기에 갖고 우리 시청자님이 요, 이 가격에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려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면 네. 야, 이거 내 가격에 몇 년 왔는데 난 팔아야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네. 한 번 더 밀린 거예요. 그죠? 밀렸잖아요. 아, 매도가 네. 물량이 네. 나오니까 그걸 넘어가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매수 매도니까. 네. 여기서 네. 이제 밀린 거예요. 막 물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훅 밀렸어요. 훅 밀렸어. 네. 그죠? 그랬다가 다시 네. 한번 올라갔어요. 야 이거 한번 야 한번 누군가가 다시 한번 야 실적도 좋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가자. 갔는데 또 두들겨 맞았어요. 그죠? 또 밀렸죠. 네. 그러면 네. 두 번을 밀린 거예요. 그러면 빠질 확률이 많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오일선으로 봐요. 오일선. 아, 그걸 오일선이 네. 깨졌다 그래요. 오일선 깨지면 그게 바로 손절이에요. 주가가 많이 아, 올라, 예, 네. 주가가 많이 올라내서 내가 고점에서 트레이딩 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네. 파는 게 오일선 매도예요. 오일선 깨져 팔아버려요. 지금, 네. 네, 근데 주봉인가요? 일봉. 아, 지금 이렇게 일봉. TV에서 보이는 거는 네, 일봉. 네, 네, 일봉이에요. 전체적 흐름을 볼 때는 일봉에서 오일선 네. 깨지면 네. 파는 거예요. 네, 이제 고점이 이제 주가가 보면 여기 2,500원에서 네. 얼마까지 올라갔냐? 그 8만 원까지 여기 보면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시세가 4배 네.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사신 가격이 고점이라고 보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있어요.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네. 파는 사람의 물량이 나올 것 같죠. 나오죠. 근데 그거를 못 네. 놓고 가요.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오일선 깨진다. 그러면 손절하는 거 보지 말아야 돼요. 더 밀려요. 네. 이게 아.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거는 시세가 막 강하게 났던 것들 있잖아요. 각도가 센 네. 것들이라 그래요. 이건 오일선 깨지면 그냥 손절이에요. 위쪽에서 아, 트레이딩 할 때 네. 모든 사람들은 네. 거의 오일선 손절해요. 그냥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여기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못 네. 올라가면 많이 떨어져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건 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가격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할 때는 오일선 깨지면 그냥 다 손절해요.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아, 네. 그거 안 깨면 또 이제 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게 네.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한번 봐봐요.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딱. 아 그거를 잘 듣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삐죽한 데 있잖아. 삐죽하게 나온 데들. 네, 여기 네, 네. 여기 네. 보면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여기 네. 되게 큰 산이에요. 이제 네. 이 산이 아니라 여기에 좀 작은 네. 언덕산이 있어요. 여기 언덕산 있잖아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지. 여기 있고. 또 여기 와서 네. 쭉 밀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네. 확 밀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5만 원 넘어가면 5만 5천 원에 네. 또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얘는 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5만 원까지는 올라와요. 왜? 쌍봉을 만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 또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를 5만 5천 원 잡고 가야 돼요. 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봐봐요. 요 분봉이라 그래요. 1분봉 보면 어때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좀 약간 지저분하죠. 네, 지저분하네요.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거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종목은 잘 안 쳐. 네. 이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적은 좋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전기차 모멘텀은 한 번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 5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장기가 5만 5천 원이에요? 네, 네, 네.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종목은. 5만 5천 원도 시간이 걸려요. 네, 걸려요. 오래 걸려요. 아,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 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원에서 강연회 했고요. 내일은 익산에서 강연회 하는데요. 이런 뭐 주식의 원리를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주식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그 다음 심리는 어떻게 잡는지, 과거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를 오프라인에서 많이 설명해 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안내 잘 보시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10월이죠. 네, 10월 말일까지 시장이 조금 좀 처질 수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버거워요.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가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월 말까지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처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 외적인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고 지수에 너무 민감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84,200원에 20%.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네. 아, 셀트리온 정말 안타깝죠. 다른 제약 바이오는 잘 가는데 유독 왜 셀트리온은 예. 못 가냐, 그죠? 그러게요. 실적도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실적도 좋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르잖아요. 네. 누른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뭐 셀트리온 네, 제약은 합병의 이슈가 있고 셀트리온은 실적도 좋은데 자꾸 못 가잖아요. 누르잖아요. 이게 박스권에서, 그죠? 네. 셀트리온도 네.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누른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계속 박스권에서 안 움직이죠. 여기 제가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켜놨는데요. 계속 옆으로 행보하죠. 지금 1년 내내, 그죠? 네, 1년 내내 옆으로 막 놀잖아요. 여기 놀고 이 셀트리온 제약은 이 합병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었죠. 셀트리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좀 더 이 제약은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 밀리면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저점 57,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쇼티지가 한 번 더 있어서 바닥 한 번 더 잡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좀 더 빠지면? 네, 할 수는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힘들어요. 한 6개월 이상이요. 네, 그 정도 가져가야 돼요. 셀트리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음 네. 후발 주자라고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면 제약바이오도 유한양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주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 종목이 네. 한 번씩 터는 들었는데 셀트리온만 유독 못 갔거든요. 그럼 다음 타자는 네.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셀트리온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성격이 있냐면 횡보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이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셀트리온은 바닥 라인에서 되게 많이 기었었어요. 1년 내내 막 계속 횡보하다가 급등 나왔거든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실적도 괜찮아요. 업황도 괜찮고 앞으로 모멘텀도 좋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좀 많이 있고 수급에 대한 꼬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셀트리온 괜찮다고 봐요.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타점은 57,000원 라인 정도에 오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 10% 하면 될까요? 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사지 말고요. 뚝 떨어지면 사버리세요. 네. 네, 그래서 좀 한 6개월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손절을 좀 해볼까 어쩔까 생각했거든요. 왜요? 하도 안 올라가고 떨어지기만 하니까요. 속 썩이는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차피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속이는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도 네. 예전에 50% 빠졌잖아요. 코로나 때 96,000원 찍다가 5만원 찍고 다시 8만원까지 가고요. SK하이닉스도 50% 빠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7,000원 정도 오면 예, 57,000원 라인 밑으로 오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8만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S&D. 네, 매수가 비중은요? 43,263원에 25%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때 삼양식품 막 좋았을 때, 네. 그때 그냥 같이 샀었거든요. 네. 조리제 예. 불닭볶음 뭐 조리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조미식품 네. 막 이런데. 근데 이 종목은 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물량이라 그래요. 이제 변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봐봐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일봉봉을 켜놨거든요. 실적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보면 흐름을 한번 보면 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뭔가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왜,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 변동성이 없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훅 올라갔다 훅 빠졌다, 훅 올라갔다 훅 빠졌다 하는 건 유통 물량이 작은 거라 그래요. 아. 그래서 다 막 되게 이게 움직임이 되게 희한하게 움직이고 거래도 없고 막 이러죠. 네. 어, 이게 답답한. 근데 한번 움직일 때도 또 많이 움직여요.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많이 사면 안 돼요.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이건 아, 이제 네. 우리가 좀 흔히... 늘린 거예요. 이게 늘리면 안 된다고 이제. 이거 어느 정도를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우리가 흔히들 볼 때 종목의 사이즈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호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호가가 어때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40주, 3주, 예, 뭐 30주 막 이러잖아요. 조금씩 해요. 예. 예, 이 종목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에요. 아,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많이 사면 안 돼요. 나중에 골치 아파요. 변동성이 아, 세요. 한번 빠질 때 막 이렇게 네. 급락 나와요. 장중 네. 금동이 막 23%까지 빠지잖아요. 여기 보면. 이건 왜 그래요? 호가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뭐 잘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4만 네, 5천원 정도. 까지 갈까? 예, 3만 네. 갈 수 있어요. 예, 3만 5천원까지 보면 돼요. 이런 종목은 중간가는 얼마 정도 나갈까요? 네? 기간. 기간을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걸 제가 맞추면 제가 사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우리가 기대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내일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럼 4만 5천 원을 계속 걸어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 그때 이제 갖고 가면 돼. 이제 4만 5천 원은 4만 원 넘어갈 때. 근데 먹거리 관련주는 아. 우리가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로 보는 게 나아요. 먹거리 관련주들 있잖아요. 아. 이제 네네. 농심, 오뚜기, 뭐 삼양식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팔로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좋아져요. 라면 관련주들은. 그다음에 이제 네. 예, 먹거리 관련주, 밀키트 관련주, 김밥 관련주 막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네네. 되게 커요. 그래서 단기로 보지 말고 그냥 사이드로 있잖아요. 아. 내가 장기의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종목 괜찮아요. 아, 3만 네. 5천 원 되면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팔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 파마. 메스카 비중은요? 18,600원에 50%. 막 움직임이 빠르지 않아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잘. 아니, 근데 이거 왜 안 팔으세요? 일단 목표가가 있어서 목표가가 얼마? 그때 멘토님 얘기 듣고 네. 그 구매를 했었는데 샀었는데 네. 네. 일단 26,000원 선까지는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금요일 날 고민을 하다가 아. 좀 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상담했던 종목인가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세력주라 그래요. 예, 이런 종목들은 네. 실적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재료를 네. 움직여요. 실적 베이스는 네. 괜찮은데 이제 매집이죠.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거 보고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매집이라는 네. 건 거래죠. 거래고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보면 거의 같은 네. 패턴대로 움직여요. 여기서 네. 이제 거래가 쫙 들어왔고 잘 보세요. 여기 한번 패턴 한번 봐봐요. 여기 산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죠? 여기 간격들 있죠. 이렇게 간격들 여기 네. 보면 이 거래가 들어왔던 기간들 있잖아요. 여기 거래, 그다음에 여기 거래, 그다음에 여기 거래 있죠. 어때요? 네. 이제 기간이 짧아지죠. 여기 한번 팍 들어왔다가. 길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튀어 올라오는 기간이 짧죠. 조만간 땡긴다는 예. 얘기예요. 근데 매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변동성 세요, 안 세요? 센 것 같습니다. 되게 세죠. 이것도 그 이날 금요일 날도 보면 19%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렇죠. 이 시가총액 2,000억이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튀김이라 그랬죠. 튀면 매도. 예. 안 튀면 안 이거 대응이 안 되면 손해 많이 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예, 예. 아까 여기서 밀린 자리잖아요. 여긴 뭐가 있어요? 산이 있잖아요.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죠. 네.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네. 매물이에요. 여기는 매물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오면 아 야, 이제 다 팔아야지라고 하는 매도 물량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 여기요.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왔어요. 그럼 팔아야지 왜 안 팔아요? 이건 목표가 잡고 정도 생각했는데. 이건 목표가 잡고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살아 있어요. 아, 네. 근데 트레이딩을 예, 예. 해야 되는 거. 트레이딩이라는 건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튀면 매도한다고 예. 전략을 짜고 요 거래 한번 들어왔죠. 그다음에 위에서 네. 살렸어요. 그래서 한번 땡겼잖아요, 이날. 그러면 얼른 팔고 나와야죠. 그러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며칠 동안 얼마큼 올라온지 아세요, 혹시? 이거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밑에서 예. 바닥에서 여기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봐 봐요. 얘가 단기간에 52%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3일 만에 50.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차익 매물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요. 원래 60%, 30%, 60%, 90%예요. 그래서 상한가 세 번 치면 그 다음 날 무조건 빠지고요. 하한가 세 번 네. 치면 그 다음부터 반등 들어와요. 그래서 상따와 하따가 있는 거고. 그다음 50%, 60% 때는 매도를 막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팔아버려야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네. 하세요. 예, 예, 아직 5일선 살아있어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어요. 그때 어느 잠깐, 정도 하면 팔면 될까요? 저는 여기 자리에요. 여기 매물대. 24,000원, 26,000원 아, 예, 이 사이에요. 이 자리에 한 번 더 예, 오면 예. 팔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가격이 예. 왔을 때 더 보지 말고요. 빨리 팔아야 예. 돼요. 그냥 빨리 팔고 예. 떨어지면 사든가 해야 돼요. 아직까지 5일선 예.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눌렀다 갈 거예요. 바로 안 가요. 예. 왜 그러면 거래가 예. 웬만큼 터졌기 때문에 거래 터지고 이 종가를 잡아놨거든요. 그래도 이 상한가 종가를 잡았기 때문에 물량은 많이 빠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한가 네. 위쪽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살아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한번 리바운딩이 될 때 그때 팔고 나오세요. 이건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설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금 대표.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컴투스요. 몇 숫가 비중은요? 1,500원에 20%, 아니 15%요. 아, 4만 1,500원? 잘 사셨는데? 최근에 또 며칠 빠지니까 무섭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들어왔다 밀린 거거든요, 이거. 게임주는 연말까지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제 업황이 순환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많이 못 올라가는 게 이제 게임주 쪽이에요. 뭐 컴투스, 넥마블, 네. 그다음에 뭐 NC소프트, 크래프튼, 펄어비스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눌림목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거는 한 번 밑에서 바닥에서 아까 1차 반등이라 그랬잖아요. 1차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바닥 라인에서 20에서 30% 그 사이에 올라와요. 여기 보면 1차 반등이 25% 딱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눌러와요. 네. 그럼 여기 누를 때 이제 중간값이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한 번 더 밀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여기서 양봉 하나 들어오면 다시 꺾어 들어가요. 꺾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게 이제 패턴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좀 매수 들어오죠. 기관들 들어오고 개인들이 조만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덜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네. 가져가야지. 이건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이거 단기 볼 종목은 아니에요.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1차 45,000원. 여기 매물이에요, 여기. 45,000원까지. 이거 박스권. 하단은 34,000원. 네, 하단은 좀 갔다 와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해도 돼요. 만약에 좀 밀린다 그러면 34,000원, 36,000원 라인 있죠? 거기 오면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그래서 쭉 끌고 가요. 4분기까지 끌고 가면 돼요. 업황의 순환 사이클은 게임주도 들어가 있어요, 4분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는 게임주를 관심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박스권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중장기로 가져가면 얼마까지 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35,000원.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가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36,000원 라인에 35,000원, 36,000원 오면 추가 매수해서 4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유, 너무 가슴 떨려요. 아니요, 이렇게. 어느 종목이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YG 엔터요? 예. YG 엔터테인먼트요? 예. 아, 이거 많이 올랐는데, 바닥에서, 최근에. 아니, 제가 살 때는 네. 42,000원대 사가지고, 네. 그때 5% 사고, 밑에서 5% 샀는데, 네. 지금 매수가는 39,600원이거든요. 아, 네네네. 예, 이렇게 낮춰가지고. 근데 네. 이제, 아우, 런쥔님 강의 듣고 책도 네. 보고 했는데, 네.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은, 이게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어려운 네. 게 아니고, 이제 그 시간의 과정을 이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을 좀 지나 보면 좀 이해를 하는 습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종목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때 한 3년 전 코로나 때요. 아, 시작하셨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산업부 이제 막 물리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놓아줬더니 오른 거는 이제 팔고 네. 또 중간에 공부 안 하다가 네. 또 멘트님 책 나왔다고 해서 네. 책을 보고 하는데도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방송도 전, 매일매일 보거든요. 저는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을 네. 하다 보니까 아, 네, 네. 예, 정규 방송은 못 보고 네. 이렇게 유튜브로 네, 이제 네. 아, 네. 녹화 방송을 매일 보고 있는데 우리 장사 자영업을 맨... 하시면 이제 어떤 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이분이 이제 구매를 할 건다? 아니면 음식을 먹을 거다? 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 있죠. 왜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예.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을 알 수 있죠. 그게 촉이라 그래요. 예. 이 감각이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이 동물적관. 예. 오랜 시간에 모는 거를 사물을 관찰하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흘러온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보여요. 그게 이제 빨리 안 되니까 어렵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엔터 관련주는 이제 4분기 때 한번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만 5천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가 많이 해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금리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엔터 쪽에 연예인 관련주들이 올해 내내는 시끌시끌시끌 했어요. 그 주가의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그래서 4분기 때까지 12월 때까지 좀 들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고 매도가는 어느 정도 보냐면 3만 5천 원 나이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만 5천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 돼요. 거기서 팔면 돼요. 그때까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들여다보세요. 계속 들여다보면 뭔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좀 길게 보시고요. 지금 안 될 때는 내가 한 주씩 연습 매매 해보세요. 네. 한 주씩 이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보고 연습하다 보면 이제 뭔가가 내가 이제 보이는 그 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지 마시고요. 한 10주 가지고 계속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뭔가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매매 꼭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3만 5천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3만 5천 원까지 추가 매수해도 돼요. 추가 매수해서 3만 5천 원까지 판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가격은 3만 6천 원 정도 그때 오면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떨어진다 보면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끝났네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러 갑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뵙고요.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것 같으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강연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국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